소장님. 네. 우리도 여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라고 이불 선물해드리면 어때요? 제가 정말 좋은 어플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높을 때 이렇게 함께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좋은 이불도 많죠? 이 컬러 좋은 것 같아요. 제 것도 하나 해야겠어요. 저는 이거, 이거 컬러, 이 컬러. 네. 이거 두 개 담고. 네네. 나도 담고. 네.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자, 일곱 번째 우리 재한의 네. 집입니다. 저는 사실 이 집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님이 네. 수납의 만렙이잖아요. 네, 네. 최고더라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빈틈을 찾아서 제가 뭔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매 눈으로 샅샅이 찾아서 채워드렸습니다. 제 할머니, 제 엄마, 제 이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비 오느냐고. 네, 좀 이렇게까지 버려본 적이 없어서 이랬어요, 정말. 현주 씨, 제야 인형이 문제였거든요. 네, 너무 많았었어요. 인형이 한 300개 되지 않았어요? 네,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기대되는 공간이? 저는 거실이요. 아, 네, 저도 거실이요. 네. 저도 거실하고 저랑 제가 자는 방. 아, 거실하고. 네. 자, 이젠 눈으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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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자고요.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아, 왔습니다. 아, 여기였죠? 왜? 떨려서요. 뭐지? 이제 그러면 거실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실에 딱 들어가면 좌측으로 보면 짐들이 쫙 있었죠. 아, 진짜. 아니, 입구가 그냥 재하 거로 꽉 찼어요. 재하 장난감. 아이 거는 아이 거대로 모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 없고 속상은 하죠. 자, 일단은 제가 보고 올게요, 어머니. 자, 어떡해. 자, 이. 오! 어, 방만 열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 행복한 집 있잖아요. 어머, 어머. 오! 와! 어? 어, 빨리 왜요? 왜요? 오! 어머, 여기는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 집이 이렇게 넓었어요? 아! 와. 어머, 어머, 주방 좀 봐. 어머, 어머. 너무 멀리 어떻게... 가신 거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와, 세상에. 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뒤로 오세요. 뒤로. 꿈은 진짜 이루어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네. 자, 뒤로 돌아. 어머, 웬일이야. 뒤로 돌아. 여기 못 봐. 여기 못 봐. 여기 먼저 보세요. 이쪽부터 보세요. 딱 들어. 어머, 이게 여기 와 있어요? 자, 뒤로 돌아오세요. 우와! 우와! 왜? 뭐 이거 가지고 울어? 애써 이거 이렇게 하나? 감사합니다. 이거 내 한 모습 명예 하고
이거 가지고 물어. 애써 이거 감사합니다. 엄마가 꿈꾸던 공간입니다. 저 이제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네요. 예. 어머니 전체 여기에 올 생각을 못했어. 아, 이거 냉장고를 어디로 갖다 놓을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자리 잘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일반 냉장고 있던 자리에 쫙 수납장이 있었죠? 네. 그 수납장 뜯어낸 거예요?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반 냉장고를 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빈 자리에 김치 냉장고를 넣고 그리고 우리 책장에다가 소형 가전을 다 넣어서 정말 쓰기 쉽도록 만들어드렸어요. 여기 어머. 전자제품 다 있습니다. 예. 저 이거 다 저기 장롱 안에 있던 건데. 예. 다 있어요. 오, 영양제. 어떡해. 선배님,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어떡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떡해. 너무. 너무 환해졌죠?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하나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너무 너무 깨끗해. 원래 이렇게 넓었어? 그러니까. 우와! 제아 거와. 제아 걸 저렇게 한 번에 모아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 다 따로따로 식탁에 놓고 그냥 보이는 데 놓고 그랬는데 저희가 딱 그 제아 존이 된 것 같아요. 아, 딱 네. 저기는 은지 씨. 언니가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제아 존을 보면 제아 존? 차와 그리고 제아 존 사이에 그 선반이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소스 때문에 네. 일부러 뺀. 네, 용기들이 다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죽은 공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어요? 거기 자석으로 돼 있는 밑에 용기거든요. 네, 처음 봤어요. 머리 한번 네. 잡아 당겨 보시죠. 어머, 이게 돼요? 네. 우와, 어떻게? 진짜. 어머. 아, 저거 처음 봤어요. 어머, 된다. 어머, 된다. 어머, 이런 게 있어요? 네. 저런 게 보통 캠핑카에 많이 쓰이는 용품인데 저희가 집에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네. 진짜 제자리 찾았네. 껴놓고. 요리할 맛 나시겠네요. 어머니 식탁에서 앉아본 적 없으시죠? 네. 앉아보시죠. 저는... 어머니 거기 앉으시고 여기 제아 엄마 이거 제아 자리. 아! 잘생겼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 제아 키높이. 우리 은지 씨도. 너무 좋아요. 네. 우와. 등 대고 앉아서. 되게 좋다. 처음이에요. 편안하게 엄마.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오면 너무 좋겠다. 제아 노는 것도 다 보잖아요. 네. 네. 너무 좋다. 그렇다니.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방 공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제아 거에 섞여서 이건 식탁 기능도 못하고 막 그래서 너무
죄송했었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 어머!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야! 우와! 진짜. 어 이거 뭐야? 어머 옷장이 생겼어. 여기. 아! 여보! 어머 전신 거울. 엄마 직장인이시잖아. 어, 거울도 없었어. 네. 맞아. 어머. 어머니. 어떡해. 사람이 이게 가장 어머 엄마. 어? 울지 말고 가봐. 감상을 해야지. 왜 가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왜 가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엄마, 저한테 초록색이 많아졌어. 봐봐. 아니, 근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전신 거울 하나 보고. 눈물 흘리셨어요? 아니 옷을 입어도 그렇고 화장을 해도 그렇고 거울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 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속상한 게 모든 곳에는 그 수납 냅 우리가 말하는 그거를 다 이렇게 막 정성을 들여서 한 게 다 보였는데 근데 정작 엄마 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구, 제대로 된 침대를 이렇게 해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이 가구. 저 이거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것도 안방, 북방이죠. 현지 씨 방에 있던 셋. 칸에 있는 장 중에 그러니까 오직 엄마 것만 있네요. 네. 자, 엄마 올라갑니다. 와우! 우와! 우와! 아니, 어떻게 엄마 어려웠죠. 당신만이 나를 들게 만드죠. 당신만이 나를. 우와! 우와! 오빠, 아니, 어떻게? 엄마 봐봐요. 정말. 이거 다 진짜 내 거네. 엄마, 이거. 우와! 엄마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했잖아. 여기 원래는 문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침대를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문까지 있으니까 여기 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문을 떼고 그래서 여기 저희가 스크린을 롤 스크린을 달아서 어머니 옷장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불도 바뀌었어요. 이불이 그때가? 네. 저희가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라고 네, 해요. 아, 나 민트색 좋아해요. 초록색 좋아해요. 푸릇푸릇한 거 좋아해요라고 하셔가지고 민트색 색깔의 침구도 했고 그리고 커튼 보이세요? 커튼 너무 예뻐요. 네. 네, 그래서 민트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저렇게 꽃 그림이 있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아까 말씀하신 하셨네요. 것처럼 막 좀 꿈을 꿨으면 네. 좋겠다. 아니 엄마 감성이잖아요. 진짜 네. 진짜 여자방 같아. 예. 침대가. 예. 아, 이거 그래 이거. 근데 네 근데 제가 쓰던 어머 어머 침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현진 씨 방에 있던 네, 맞아요. 킹 침대. 네. 그러니까 세 칸이 있었던 걸 제가 저희가 중간에 있는 걸 뺐습니다. 허? 그래서 수프 싱글이 됐어요. 세로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유 공간이 생겼죠. 오, 이거를요? 오, 신기하다. 오, 너무 신기해. 이게 침대가 있어 답답했거든요. 네. 좀 어머니 그죠? 근데 그 구도밖에 안 나오는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침대를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 한 거죠. 조용히 맴도는 네가 말없이
생각을 넣었어. 마음을 넣었어, 여기에서. 자, 동생하고 엄마도 가시죠. 와! 어머머! 뒤에요. 어머, 뒤에요. 아, 이게 이렇게 가능하구나. 아, 너무, 너무 예뻐. 어떡해. 우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것만 이렇게 따내온 것 같아. 우와. 이제 이 책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 응. 쇼파도 제대로 앉을 수 있고. 맞아. 저희 들어가도 돼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어디 보고 가장 놀랐어요? 저기 이렇게 훌륭했는데. 아니 이게 정리정돈만 한 게 아니라 제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재아의 물건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곳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식구가 염원했던 게 우리 재아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칸의 붙박이장이 나간 공간에 이렇게 재아의 공간을 멋지게 어느 백화점 편집샵 명품과 못지않게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이 책장은 또 어디, 이 옷장 옷장이 아니라 특고지. 특고지. 밖에 복도 막았었던 책장. 진짜 놓던 거. 얘가 이렇게 잘났던 애예요? 요거 요거는 없었잖아요. 네, 옷 봉을 달아서 우리 아이 재아의 자존심 빡빡 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옷을 다 걸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 맞는 옷이 요 정도만 있었거든요. 요렇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재아가 스스로 자기 옷을 관리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좋아요. 진짜. 손녀 사랑은 할머니를 못 따라가나 보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놀랐어요. 이 마음에. 어, 네. 엄마가 이거 너무... 앉아서 놀 거 아니에요. 재아 네. 눈높이에. 응. 사실 이 댁에는 그렇게 버릴 만한 짐들은 없었어요. 사실 이미 많이 비워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력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가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장을 이렇게 침대 프레임으로 만들어봤어요. 책장을요? 책장입니다. 네? 책장을 저희가 눕혀. 어머머! 어머머! 어머, 스르륵 나오네! 네네네. 어머머, 스르륵 나와! 인형들! 인형들. 네, 보면 여기는 소꿉놀이. 네. 네네. 여기 다, 놀이가 다 다르죠? 네. 인형들. 근데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라벨링 하지 않아도 재아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모두 아, 제 자리. 모두 제 자리 다 배워왔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고, 우리 재아가 조금 더 크면 이거 빼서 여기다 책을 또 꼽아도 돼요. 사실은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아 눈높이 있는 거기 때문에 100% 활용이 가능한 수납 가구가 됐습니다. Birds in a house on the corner of six and eight. I've got to say. Who would have thought that we'd be intertwined and quite the same? Oh, yeah. 와! 이거! 어머나! 다이맛! 와, 이게 선반! 아, 뭔가 파우더룸이 됐어! 이야! 우와! 아, 괜찮다! 여기도, 여기도! 이제 기존 타일이 너무 차가운 느낌도 들고 또 제한테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매트를 깔았어요. 매트를 깔아서 물이 빠짐이 쉬워지거든요. 건식을 쓸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았고요. 그리고 거울을 이렇게 사각 거울을 떼고 이렇게 동그란 원형 거울을 달고 선반을 또 달았거든요. 아, 왜 다른 거예요? 저 선반도 싱크대. 어? 방송에서 나가는 그런 거 싱크대 하나가 나가서 저 기계를 가지고 모든 공간을 다 활용을 했어요.
신박하네요. 제 엄마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좋아요. 화장대가 제대로 있어서 내가 화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전엔 저 키즈 수납장 한 칸을 제가 그냥 화장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근데 저는 거울도 일만한 걸로 커졌고 깃발은 언니 보니까 어때? 잘했다? 너무 좋아요. 본인을 더 뭔가 꾸미는 걸 사실 꾸밀 나이인데 그걸 소홀히 하는 게 동생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몇 살이죠? 제 엄마가? 33. 한참 꾸밀 때죠. 그래서 항상 우리 언니도 여잔데 막.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언니의 웃는 모습이 좋아요? 네. 제가 신발 벗고 갔다 왔어. 아유. 벗고. 재야. 재야야. 우와. 봉봉 가. 우와 신기해졌지. 엄마 따도 주차했다. 주차했다. 재야야 여기 어디야? 여기 재야 집이야. 그렇지 재야 집이야. 우와. 우와 가방도 있고 재야 저거 뭐야? 별 땄어요. 쟤 이거 봐, 이거 봤어? 이 열어봐봐. 재아가 열어봐봐. 응. 재아가 요거 자꾸 열어봐요. 우와. 재아 엄마 해볼게. 응. 한번 해볼게. 엄마. 엄마도 해봐.